예,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녁이 되면 무겁고 힘들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환한 햇살과 함께 이 태양은 떠오르고, 또 우리 몸도 새롭게 소생이 되지요. 예, 오늘 이 아침은 어젯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러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했지만 안타깝게 살 수 없었던, 정말 그렇게 소중한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광주리 속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근심, 걱정만 한 광주리, 아주 그것도 열심히 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것 담기도 힘든데 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그러는데도 쫓아가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것까지 주워 담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 흘려보내시고 정말 긍정적인 것만, 또 아름다운 것만, 행복만 오늘 하루 잘 담아서 그 사랑의 따뜻한 열기로 얼어붙어 있고 움츠려붙어 있는 이 유전자들이 기지개 펴면서, 오늘 정말 기력이 좀 샘솟는다, 좋아진다, 그런 치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독소 때문이라 그랬고, 그래서 무조건 맛있어 보이고 또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먹을 것이 아니고,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를 이제 좀 따져봐서 그 독소를 입에 넣지 않도록 살아줘야 마지막 이 오염된 세상, 또 수많은 재앙의 날들을 건강하게 잘 견디셔서 마지막 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마지막 저 새로운 하늘을 날아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음식이 좋다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이런저런 수많은 궤변과, 또 어쩜 그렇게 감칠맛 나게 또 화장을 하고 다가오는지, 아차 하면은 벌써 입에 주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음식이 건강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열심히 식이요법을 했고, 또 채식도 수십 년 동안 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이 몇십 년 하다가 어떤 함정에 많이 넘어지는가 하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생선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에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전 많이 봤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4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밥상머리에서, 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거 한 첩만 먹어봐, 그래도 40년 동안 아주 굳굳하게 멸치꼬랭지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뭐 사람인데 힘이 빠지겠죠. 그리고 또 어딘가 조금 옛날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때 이상하게, 이게 힘이 이렇게 빠지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일평생 잘 견뎠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나? 그래도 지조가 있지. 채식을 40년 했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그때 사탄은 틈을 사탄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틈으로 대부분 들어오는가 하고 보니까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생선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틈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무너져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도 이 생선이 얼마나 심각한 독소 덩어리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생선 섭취와 독소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사탄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뭐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면. 그런데 이게 사탄이 일평생 꿋꿋하게 잘 지켜온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뭐 단골 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은요.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인데 이 독극물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축적성이에요. 축적성. 이 독소는 어떤 생명체,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면은 철커덕 달라붙어요. 대부분의 독극물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면은 기름층 속에 들어가서 철커덕 달라붙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먹은 것 철커덕 달라붙고 내일 또 먹은 것 철커덕 달라붙고 하나씩 따지면 요 정도까지야 뭐 어떻겠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독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져요. 축적이 되는 축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확대성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축적시켜서 모아놓은 독소를 누군가가 얘를 잡아먹는 애가 있죠. 그러면은 잡아먹히는 애가 3개월 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것을 잡아먹는 놈은 한 입에 딱 뜯어먹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독소의 농도는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적성과 확대성을 가지고 다시 생선을 바라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절대로 밥상에 올라와서는 안 될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생선 맛이 그냥 싹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캘리포니아 네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호수 하나가 있는데 더러운 호수가 아닙니다. 이름도 클리어 레이크예요. 그래도 꽤 괜찮은 깨끗한 호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포도밭이 많은 동네인데 DDT와 비슷한 DDD라고 하는 농약을 그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럼 비가 오면은 땅에 떨어져 있던 그 농약이 흘러흘러 어디로 갈까요? 그 근처 가까운 호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흘러가면 뭐 얼마나 흘러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호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호수물을 딱 떠다가 검사를 했더니 분명히 밭에다가 뿌렸던 DDD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검출이 됐나 하고 보니까 0.02ppm 정도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0.02ppm은 물 1억 방울 중에 DDD 두 방울 들어있는 정도의 농도를 얘기합니다. 1억 방울 중에 DDD, 아무리 DDD라고 해도 두 방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러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독소는 축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플랑크톤이 물을 빨아먹겠죠. 물을 빨아먹고 어디 물고기도 오줌 쌀까요? 틀림없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싸는 것 같아. 아니면 계속 뻐끔뻐끔 먹는데 안 쌌으면 배가 터져서 죽었을 텐데 분명히 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1억 방울을 먹었을 때는 디디디 얼마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두 방울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다른 물은 오줌으로 쌀지 모르지만 이 디디디는 기름층 속에 들어가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거 두 방울 축적, 내일 먹은 거 두 방울 축적. 그러면은 뭐 한 10일 정도 먹으면은 이 플랑크톤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물 속에 있는 DDD보다도 농도가 축적성으로 인해서 5ppm 정도로 농도가 높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힘들게 힘들게 먹어서 모아놨더니 피레미는 한 입에 딸콕 먹어버리지 않겠어요? 노력도 안 하고 얘가 10일 동안 모아놓은 걸 딸콕 먹어. 근데 한 마리만 먹는 게 아니겠죠? 계속 먹어. 그래서 먹이사슬이 하나 뒤로 넘어가서 피레미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독극물의 확대성 때문에 40 내지 300ppm 정도로 높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요 피레미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또 있죠.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또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이 손바닥만한 생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2500ppm 정도 독극물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독극물의 축적성과 확대성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저쪽 호숫가에서 잡아 올려온 물고기 또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 이런 물고기가 과연 먹을 만한 음식일지 아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 예전에 이렇게 봄이 되면 저쪽 들녘에 나가서 밥도 해먹고 이런 철렵한 시절이 있었나요? 네. 그때 쌀은 집에서 가져갔을 것이고 그 쌀 지을 때 쓰는 물은 어떤 물 썼어요? 집에서 물 떠다가 했어요? 옛날에도? 어렸을 때도? 그때는 거기에 흐르는 개울물 그냥 받아서 밥 다 해먹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먹는 사람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고는 안 할 거예요. 착 보니까 옛날 물처럼 깨끗하지 않죠? 오염이 됐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물을 떠서 밥에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잡아 올린 물고기는 매운탕 끓여 먹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안 먹는 사람이 없지 뭐. 그런데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매운탕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기에서 떠올린 물로 밥을 해먹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조금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독극물의 축적성과 확대성의 원리만 딱 적용해서 쳐다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속은 거예요.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간의 오염된 물에 있는 독성보다 그 물 속에서 자라난 물고기 속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100만 배 이상 더 검출되었다. 물은 눈으로 보여. 물고기 속에 들어간 독극물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물은 딱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못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고기가 그 물을 먹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독극물의 농도보다도 먹이사슬이 몇 개 뒤로 이제 넘어간 이 물고기 몸 속에는 독극물의 농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건 원리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물보다도 그 오염된 물에서 자라난 이 물고기 속에 있는 독극물이 100만 배 이상 더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얘기는 거기서 잡아올린 물고기는 100만 배 이상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지금 병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독극물들이 보통 이 오염된 물고기에서 검출되는가 하면 살충제가 나와요. 논에다 뿌린 거 다 거기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또 염소와 탄화수소, 수은,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는 다이옥신, 아주 무서운 독극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 바다도 오염이 됐습니까? 이건 뭐 심각하죠. 결국은 다 흘러흘러 호수물도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그래도 아, 바다 넓은데 뭐 희석이 됐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바다에 오염된 독극물은 이건 뭐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US 투데이지에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2002년 1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바닷물이 지금 수은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오염이 되어 있지만 수은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수은을 얼마까지 정도는 그냥 허용해주자, 뭐 좋다는 것이 아니고 요 정도까지도 허용 안 해주면 비즈니스 아무도 못한다. 그래서 허용치를 1리터당 5마이크로그램까지는 허용해주자 그러는데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딱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은이 얼마까지 검출이 되는가 하면 2 내지 9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수은 허용치보다도 최고 18배까지 더 많이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중독자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은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은 조금 뭐 많이 들어있으면 뭐 어떠냐. 그런데 이 수은으로 정상치 허용치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는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도 질병은 없는데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무력감. 그리고 특징은 머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찍어봐도 안 나와.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이 막혔나? 정상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미국에서 제가 이 힐링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한 55세 되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몸무게는 한 34kg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걷지 못합니다. 지팡인데 밑에서 이렇게 네 발로 딱 찢어놓은 지팡이로 파드시 겨다닐 정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살 좀 찌려고 왔대. 전 살찌러 온다고 하는 사람 보면 조금 긴장을 합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와, 저보다 더 먹는 거야. 살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먹습니다. 그냥 강박관념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먹어야 살찐다. 살쪄야 내가 산다. 그냥 먹으러 태어난 사람 같아. 그런데 시골에서 아궁이에다 불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이 생명의 불꽃이 막 가물가물가물 꺼져가려고 해. 그래서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을 때라고 그러면은 그냥 홀라당 꺼먹어버려. 왜 끌까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걸 좀 잘 타게 한다고 막 장작을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이 빠졌고 정말 정말 저체중인 환자일수록 많이 먹으면 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적당히 넣고 공기 들어갈 구멍을 좀 넣어 만들어줘야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한은 저체중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소화력이 약해져 있는데 저보다 더 먹으니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요. 독소를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 다 써버리지. 소화가 또 다 되지 않아서 썩어버리니까 또 몸이 무겁지. 그 독소 또 처리해 주느라고 또 에너지 낭비하지. 살이 더 빠져요. 그래서 이분이 살을 찌러 이제 왔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살을 찌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밥 먹는 것을 보니까 아주 특이해요. 마른 사람들일수록 먹는 습관이 아주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분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딱 오면서 자기는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인데 생선을 먹는데 생선을 먹으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닷물이 오염이 돼서 이 아무 생선이나 자기는 먹지 않는데요. 하루는 저쪽 칠레 먼 바다에서 잡아올린 물고기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비싼, 정말 정말 깨끗한 이 물고기를 하루는 먹고 또 뭐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루도 생선 없이는 못 산대. 그래,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종류로 바꾸어서 먹는데 그 다음날에는 저쪽 호주 먼바다에서 잡아올린 제일 고급 생선 그걸 계속 번갈아가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방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프레스를 딱 걸쳐놓고 막 그냥 옥조 이는 것 같은 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혈액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혈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뭐 막힌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는 보이는 거나 진단하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 이제 무슨 과로 보낼까요? 그 다음에는 정신과로 보내요. 네? 물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대는데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과를 좀 가보세요. 근데 정신과에 딱 갔는데 거기서도 답이 쉽게 나오질 않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면은 뭐 미쳤든지 해야 되는데 다 뭐 날짜도 잘 알지 뭐 딱 사리 분별이 있어. 미친 것 같지도 않고 정신분열증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딱 나오는데 바로 병원 앞에 신호등을 딱 건널목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바로 병원 앞이니까 이제 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단골 환자니까 야, 이 정도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그러면 이건 꾀병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분명히 정신병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친 게 없을까? 그래서 젊은 의사가 그때서 처음으로 식사는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독특해. 생선 없이는 하루도 몇십 년 동안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은 수치를 좀 한번 봅시다. 한 9 정도가 정상인데 267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밝혀졌어. 수은 중독입니다. 신경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 정도는 알고 우리 이제 힐링 센터에서 왔는데 저도 못 고쳐줄 사람이에요, 보니까. 채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생선이 나쁘다 해서 생선을 안 먹어요. 생선은 안 먹는데 야채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다섯 사람이 먹을 걸 혼자 다 가지고 와. 한 광주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현미밥을 먹는데
보통 사람 떠오는 거 세 배를 떠갖고 와. 그렇게 하면 이거 요양 망하게 생겼어, 보니까. 근데 또 특징이 과일은 한쪽도 안 먹어요. 딸기 반쪽도 안 먹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견과류는 쳐다도 안 봐. 너무 독특해서 우리 집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견과류를 안 먹느냐. 살이 찌려면 지방질이 필요하다. 많이는 아니어도 먹어봐라. 못 먹는데. 아주 또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왜 못 먹느냐. 자기는 견과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일을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전문가가 과일을 먹으면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대.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어떤 전문가냐. 나도 먹는 쪽은 전문가인데 난 듣느니 처음이다. 그랬더니 뭐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저는 과일을 먹으면 반조각만 먹어도 피를 토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제가 겁을 먹었어. 그래도 먹으라 할 수는 없잖아. 피를 토한다는데. 여러분 환자들이 참 정말 다양합니다. 그 맛있는 백퇴된 식도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지를 않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런 특이한 체질도 있나. 무조건 먹으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먹지 않고서 어떻게 살이 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먹어봐라. 못 먹겠대. 그럼 나가라. 당신이 먹는 대로만 먹으면 여기 있어도 34kg에서 1kg도 안 찐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는 환자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해먹어라. 그랬더니 또 집에는 또 안 가려고 그래. 여기 있으려면 먹어야 돼. 그래서 딸기 반조각을 입에 넣는데 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피토할까 봐. 근데 이걸 딱 집어넣는데 얼굴은 피가 진짜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이에요.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먹는지. 근데 씹어서 꿀꺽 삼킬 때까지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도 하나 먹어봐라 그랬더니 아몬드 딱 한 조각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은 방문을 열었어. 피 토했는지 안 토했는지.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래서 피 토했냐 그랬더니 안 토했대. 뭐 먹을 수 있네. 그럼 이제 맘 놓고 좀 먹어라. 그때부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디톡스와 함께 이 수온이 싹 청소가 돼가면서 두통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3개월이 되니까 지팡이는 지팡이는 던져버리고, 달리기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34kg가 53kg로 체중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고자 막 오고 막 1kg라도 빠지면 난리 난다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일단은 디톡스를 하라고 합니다. 영양소 흡수되는 쪽에 독소가 쌓여서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흡수가 안 돼서 저체중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를 막고 있는 독소는 빼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보식을 할 때 철저히 하고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드디어 흡수가 되고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아진 것만큼 먹는데 한 발짝 뒤에 따라가라. 앞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앞서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뒤따라가야지. 네?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먹어야지. 더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었으니까 조금 좋아지겠죠. 그런데 조금만 좋아지면 두 사발을 먹어버리려고 하네. 그냥 벌커덕 채해가지고 또 며칠 고생을 해. 어디 황장로님 여기서 많이 봤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단골로 딱 걸리는 데서 걸려. 네? 제가 한 15만 명 환자들을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보는데 딱 걸릴만한 함정이 정해져 있어요. 꼭 거기서 다 걸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죠. 그냥 심심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서 또 납니다. 디톡스 할 때도 걸리는 부분은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딱 한 번 또 브레이크가 잡혀지는데 조금 먹어서 문제는 안 돼요. 많이 먹어서 항상 문제가 되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5대 영양소를 먹어가면서 힘이 나면 난 것만큼 조금 더 먹고 그런데 한 발짝 뒤에 따라가라 안전하게 조금 배가 고프게 먹는 게 좋아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짝 배가 좀 허전한 정도로 조금 절제하면서 그래도 계속 증가되겠죠.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중간에 덜커덕 체해가지고 다시 디톡스 시작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FDA, 미국 FDA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참치 통조림은 위험하다. 참치 통조림 한 자리에서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좋아하면 아예 안 먹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좀 감질나죠. 하나는 두 개 정도 까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독물이 들어있는지 한 자리에서 하나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개 이상 참치 통조림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위험신호가 올 정도의 독소가 들어있다.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미국의 FDA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밥상에 올라올 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바다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그 수많은 플라스틱. 얘들이 장마지면 다 흘러흘러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요. 그럼 얘들이 부딪히고 자외선에 사가버리죠. 플라스틱 오래된 건 만지면 사가버려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전체에 떠다니는데 이것을 물고기가 먹어요. 먹이사슬 몇 개 딱 지나치고 큰 물고기일수록 농도는 더 많은 것입니다. 참치 같은 것. 이따만한 거 잡아가지고 다 쪼개서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독극물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임산부나 임신 예정자는 일주일에 360g 이상의 생선을 먹지 말아라. 360g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뵌 사람이나 앞으로 아이를 가질 사람들은 일주일에 360, 한 자리에서 360g이 아니고 얼마나 독극물이 많으면 일주일에 360g 이상 먹지 말아라. 그 속에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면서 태아의 뇌신경계를 형성할 때 심각한 장애물이 되면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자폐증에다 ADHD에다가 뭐 별의별 질병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영향들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밝혀진 시절이면은 이제는 아무리 맛있어도 생선은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명단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 생선이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기름이 입에서는 맛있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생선 중에서도 어떤 생선이 맛있을까요? 등푸른 생선이 맛있죠? 예, 맛있을 뿐만 아니라 등푸른 생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등푸른 생선일수록 먹지 말아야 돼요.
등푸른 생선을 이렇게 그냥 딱 단답식으로 나쁘다고 하면은 입에 거품 품으면서 덤빌 사람들이 많아요. 저 무식한 놈. 제가 저녁 때 왜 이 등푸른 생선이 최악의 식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됐는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최악의 식품이 돼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딸내미가 보내준 오메가3 캡슐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보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최악의 음식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살펴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물의 이 문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라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명쾌하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신낙원의 나락으로 세상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낙원의 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진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 한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우리 안학철 씨 좀 힘이 나요? 여기서 몇 개월 동안 하고 다 배운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처음 또 깨닫는 내용도 있고 하느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잘한 거야. 그거는 갈수록 힘이 빠져.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보니까 다시 이제 힘이 나죠? 납니다. 회복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제가 보니까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돼요. 서두르면 꼭 사고가 터져요. 그럴수록 기초를 잘 다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저는 여기서 좋아지는 걸 봤어요. 이번에 꼭 해답을 찾으시고 이론이 아니고 내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건강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